아, 잠 받아. 아이고, 어랍쇼. 아니, 가만히 있는 사람 술 마시자고 데려온 게 누군데 그래? 안 좋았습니다. 아니, 아저씨, 왜 자꾸 쳐다보세요? 저 얼굴에 뭐 묻었어요? 그저 아주머니 자꾸 볼수록 미인이시다. 어? 아이, 저 사장님도 드세요. 아니, 이 친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겨? 아, 설마 좋은 데라는 게 저 아주머니를 두고 하는 소리였던 겨? 탁. 나물 사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나물 사요. 좀 보고 가세요. 나물 좀 사요. 아, 아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고사리요, 어서 오세요. 고사리. 여기. 아, 여기 고사리요. 심심해요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오세요. 나물 좀 사세요. 어서 오세요. 이거 진짜 진짜 싱싱해요. 아유. 보세요. 정말 금방 캐온 것처럼 싱싱하네. 어? 그럼요. 이 곰치나물도 좋고요. 여기 봄동도 아주 아주 맛있어요. 아유, 나 지금 식당 재료 사러 왔는데 잘 됐네요. 여기 있는 거 다 싸줘요. 어머나, 어머나. 정말요? 정말요? 아이고, 아이고. 아, 그럼 저희가 또 싸게 해드릴게요. 정말 잘 생각하신 거예요. 이거요,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을 뒷산에서 확 해갖고 온 거요. 아유, 아, 안 해요. 아주머니 나무는 말고요. 이쪽 건 싱싱해 보이는데 아주머니 나무는 좀 시들한 것 같네요. 뭔 말씀이에요? 똑같이 캔 건데 왜 지금만 시들하다고 그래요? 아유, 그리고 아주머니 나물까지 사면 너무 많아서 그래요. 철웅 엄마, 미안하네. 우린 다 팔았으니까 그만 가야겠는데. 가요. 지는요, 해가 탁 떨어져도요, 이 나물 다 팔길 적게는 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할 거구먼요. 손님이 한쪽 물건만 몽땅 다 사가는 거는 처음 보네요, 처음 봐. 나물 사요! 떠리로 드려요, 떠리로요! 말씀만 잘하시면 커져드려요! 나물 사요! 나물요, 나물! 이 사람 무슨 술을 이렇게 연거푸 마셔? 대낮부터 취할 일 있어? 취하면 좋지. 힘든 거, 괴로운 거 다 이길 수 있으니까. 아, 글쎄, 내가 아까도 말했잖니요. 설마 우리 농민들 알거지야 되겠어? 다른 건 다 개방하는데 농산물이라고 막을 수는 없잖니요. 근데 조금만 더 있다가 하면 안 될까? 지금 당장 말고. 그럴 수 없는 모양이요. 그렇단 방법이 없지. 애껴야지. 허리띠 졸라매고 애끼는 방법밖에 없지. 자네 말이 백번 맞아. 이를 깡 물고 더 아껴야 해요? 말이지, 공부는 2등을 해도 잘한다는 소리 듣거든. 농사는 말이지 2등을 망한 거라고. 어? 외국 농산물 밀려와봐. 우린 다 망해. 아, 앞으로 말이지 더욱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. 아유, 그래요.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. 기운 내세요. 아, 저기,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. 예, 예. 어, 부탁하신 대로 다 사왔어요. 아유, 고마워요. 예, 예. 어휴, 아니, 뭐? 야, 우리 막 일어나자고.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. 동철이 지금, 저, 이러고 있을 텐데, 얼마예요? 아, 예, 잠깐만요. 아, 예, 그려. 나 저 자네 얘기 잘 들었으니까 술값은 내가 낼게. 술값 할게요. 아, 됐어요. 이 사람마다 이 정도는 낼 수 있어요, 사람. 아이, 술 뭐 하실 때 많은 돈 아까운 줄 모든 태민이 자네가 이렇게 변하다니 세상 참 얄궂구만. 아니, 대관절 왜 그래요? 아니, 그럼 택시 혼자 계속 할 거예요? 아니에요. 몸도 안 좋고 초평이도 돌봐야 되는데. 아, 그럼 당연히 팔아야죠. 운행은 안 한다, 택시는 못 판다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. 당신 이러면 태민이 형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? 제가 한국에 와서 개인 택시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당신도 아시잖아요. 아, 그렇게 팔기 싫으면 애초에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죠. 아니, 명수 그 친구 자꾸 전화 오는데 뭐라고 해요? 안 판다고 해요? 팔아야죠. 지금은 힘들어도 팔아야죠. 여보, 당신 면허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몸 좋아지고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. 알았어요. 그럼 팔게요. 내일 계약하는 걸로 할게요. 당신이 연락해 주세요. 그래, 알았어요.
어머니 받으세요. 6만 원이에요. 아니 어떻게 그 많은 나물을 벌써 다 팔았냐? 요즘은 나물 살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. 오늘은 운이 정말 좋았어요. 어머님 용돈 잘 쓰세요. 아니 근데 너희들이 판 돈 왜 날 주니? 아니 그러지 말고 너희들 나눠 써.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. 이제부터 수확철까지 소소하게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푼돈이라도 모아두면 도움되실 거예요 생활에. 아 저 형님 그보다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. 저 어머니 모내기 끝나고 나면 어머님하고 아버님 비행기 태워드릴게요. 비행기? 아니 뜬금없이 그건 또 무슨 소리냐? 사실은요 저희가 약간 모아둔 돈이 있걸랑요. 저 바쁜 모내기차 끝나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중국 여행 다녀오세요. 아이고, 예. 아이고 내가 해외여행 가서 뭘 하냐. 이거 그럴 필요 없어. 안 가도 돼. 저희 마음이니까 꼭 다녀오셔야 돼요. 그리고 뭐 요즘엔 알아보니까 뭐 경비도 얼마 안 들더라고요. 어머니 아버님 고생하시는 거에 비하면 대단한 것도 아니죠 뭐. 아휴 말이라도 정말 고맙다. 난 벌써 해외여행 다녀온 기분이다. 자, 그러면요 어머니 이 6만 원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여행 경비에 보탤게요. 동서 왜 이래? 아니에요 어머님 이 돈 저희들 안 받아요. 아니 뭐 꼭 경비 때문이 아니래도 이건 너희가 벌었으니까 너희가 써야지. 자 받아요. 아니 어머니 아이고 받아. 고맙습니다 어머님. 그래. 아이고 한나가 그림을 잘 그렸구나. 어서 들어. 여보 벌써 언제 왔어요? 아 예예. 예. 아 조금 전에 과수원에서 왔지? 아유 아 근데 당신은 안색이 왜 그러냐? 말도 말아요. 동서 때문에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요. 에휴, 어머님도 여행 가시게 돼서 기분 좋으신데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제발 우리 입 좀 맞춰가면서 살자. 돌발적으로 좀 그러지 좀 말고. 네, 형님. 아, 그럼 이 돈은 아버님 용돈 드릴까요? 아유, 재수 씨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아버님이요? 제 친구한테 택시 소개해주고 20만 원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장님 모시고 오면 나가서 술 한잔 사시는 모양이에요. 여보, 명수 씨는 당신이 소개했잖아요. 근데 아버님께서 사례비를 받으셨어요? 어? 아니 저 아버님도 안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명수 그 친구가 그냥 억지로 이렇게 주어졌나 봐. 네. 아이고 돈도 못 벌었는데 그냥 명척게 배는 왜 이렇게 고픈겨. 아줌니 순댓국 하나 줘요. 아주머니. 원래? 아이고 오늘 일진 되게 사나운 날이구먼. 왜 하필 아줌니 집으로 왔대요 지가요. 이봐요 아주머니 아직도 기분 덜 풀렸어? 마침 잘 왔어요. 그 나물 제가 좀 살게요. 네? 아까 그렇게만이 사고 또 사시겠다고요? 시방치 동정하는 거요? 아휴 아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. 아, 그분들 시아버지 부탁받고 그랬던 거예요. 글쎄 저한테 돈을 주시면서 나물을 다 싹쓸이 해달라고 그러시잖아요. 그랬어요. 아이고 어쩐지 이상하더라고요. 아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줌니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. 아니 세상에 그런 시아버지가 계실까요? 며느리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서 그냥 용돈 다 터셨네요? 아이고 저도 장사하면서 참 여러 사람 뵙지만 그렇게 며느리 사랑 각별하신 분은 처음 뵀어요. 아니,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부탁 들어드린 거예요. 아우, 세상에 세상에 아주 그냥 그런 시아버지 안 계실 거요. 아이고 그런 시아버지 모시고 살면 그냥 얼마나 좋을까. 지는요 아주 그냥 그런 시아버지하고 살면 막 날려 읊어드릴 거예요. 아이고 아빠 순댓국 하나 줘요. 아유 예. 아이고 배고파.